Nice Game TV.해설의 신님, 이게 우승을 하고 나서 회식을 이름 큰 거 보이시죠? 빗돌 형이죠 이제 뭐. 네, 빗돌 형 오늘 어떻게 회식은 지금 저희가 오늘 회식은 고추로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아, 당구님이 일단, 당구님이 좋아하는 고추. 일단은 빗돌의 고추 쇼를 네 먼저 이제 시작을 하고 저한테 말을 하자. 뭐야? 아 카메라? 줌까지 때려주게. 그렇지. 카메라맨 홀스. 평소에 일을 열심히 하지. 자 클로즈업. 많이 매우면 회식은 없는 걸로. 어떻게 낙대는 탑이 대신 뭔 소리입니까? 아 오늘 메이크업도 제대로 안 됐는데 이거 안 뜯어줘? 뜯어도 될까요? 그냥 찢을까요? 줘보세요. 뭐 이렇게 찢죠? 찢어. 찢어야 제맛이에요. 네. 씻어 먹어야죠, 근데. 아, 다 씻겨 있는 거예요. 나오는. 씻겨 있는 거라고? 나 우리 다 씻어 먹어야지. 우리 다 그냥 먹었어요. 아 요즘에는 그냥 먹어. 요즘에 다 무농약. 무농. 고추가 농약 제일 많이 쓰는 야채야. 괜찮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추밭을 우리 부모님 고추밭을 키우고 있거든. 농약 제일 많이 써 이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먹어요, 먹어. 이걸 또 굳이 사오냐 진짜. 내가 안 샀어요. 드세요. 한 번에 다 먹어야지. 이거 두 개 먹기로 했어 저거. 아, 한 번에 한꺼번에 다 먹어야죠. 두 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쓸데없는 것만 기억자네. 무섭지 금지. 한꺼번에 다. 그럼 어. 물, 와삭. 그렇지. 물 안 돼 물 안 돼. 그렇지. 물 안 돼요. 물 빼겠습니다. 오! 한꺼번에 두 개? 먹어 빨리 하나 더. 한 번 하나 더 한꺼번에 두 개. 이거 진짜 안 씻어 먹어도 되나? 안 써도 돼요. 농약 맛이야 지금 이게. 아니 괜찮아요. 누가 좀 먹어라. 휴지로 닦아 먹어라. 안 죽어 안 죽어. 예, 휴지로 좀 닦아 먹어. 안 죽어요. 농약 맛이야 지금. 청양고추 맛이 아니라. 왜? 왜? 재밌어? 좋아. 같이 웃을까? 아, 오늘 빨리 있습니다. 빨리 가. 그래, 좀 이따 보자. 8시 차를 지금 구로에서 7시 40분에 고속터미널까지 간다는 어떤 이건 뭐 슈퍼맨도 아니고. 야 이거 빨려졌어. 막 하나 더 먹어. 튀어나올 것 같아 지금. 하나 더 뭐가? 먹어.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 내장이? 아 빨리 먹어. 우와 멋있게 던지는데? 좋아했습니다. 아 이거 장난 아니구나. 수없이 먹었어 너 없을 때 진짜. 진짜? 청양고추를 먹는다고? 레몬도 먹고. 어떻게 먹어 청양고추? 나 레몬을 제일 못 먹겠더라. 나 레몬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레몬. 아우. 근데 나 청양고추는 잘 못 먹겠어. 고삼차 이상한 것도 많이 먹었어. 고삼차는 어때? 고삼차 말고 뭐죠? 이상 원액 같은 거? 이상한 거 있어요 원액. 진짜 무슨 하수구철인지 맛? 막 그런 거. 그거 맛. 저번에 멸치 같은 거. 아니야? 어 배틀라 그래. 배틀라. 아 멀머즈 맞다 멀머즈 그 원래 명칭이 있는데 까먹어. 토할 것 같아 이제. 토해. 나도 옛날 시청 먹고 토했어. 진짜? 네. 눈물이야. 울어. 에 연기한다. 뛰쳐 나왔습니다. 연기력. 연기력 시원해. 에 뛰쳐 나왔습니다. 저 정도 그는... 뭐 저 정도 연기력이면은 인정해줘야죠. 네 그럼 뛰쳐 나왔네요. 셋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어디까지 당겨야 되지? 좀만 더 오른쪽으로 조금 네. 동생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니지 제가 네 쪽으로 어. 여기 빗돌이 잘 안 보여서 그럼 네 되는 것 같아요. 유치아 쓰고 왔어요. 뭐 알 거 없지 뭐 나야. 내가 안 먹었어. 뭐 되면 되겠지 뭐. 토하는 돈 너 토하네 진짜. 뭐야 이러네? 에일리언이야? 얼굴은 앞뒤로 해요 이제. 앞뒤로 버려놔요.
이게 청양고추가 아... 확실히 엄청나게 맵죠. 저도 못 먹어요 청양고추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맵고 마는 게 아니라 청양고추는 나중에 배가 속쓰려요. 그게 다음날 다음날 똥꼬 아파. 진짜 진짜 속쓰려. 속이 막 못 먹어. 사람이 먹네. 근데 그날 막 옛날에 먹고 집에 간 날은 진짜 어? 배 잡고 갔어요. 방송을 위해서 지금 빗돌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한 거야. 박수 한번 쳐주죠. 아, 아, 나 아까 꼴찌 먹기로 했잖아. 어? 아까 꼴찌 단골. 제가요? 단골 너 패자부 같은데 꼴찌 했잖아. 진정한 꼴찌. 패자부한테 꼴찌 아닌데? 아니었나? 2등 했어요. 패자부 꼴찌 누구였어? 나 아니었어요. 동수형 했잖아요. 동수 형이 먼저 파산하고 노리스한테 몰아주고 했잖아요. 동수 형. 꼴찌. 갑자기 이런 거는 언제? 패자. 꼴찌 했잖아요. 패자부 꼴찌에서. 너... 아, 꼴찌가 언제 먹기로 했어? 언제 했어요? 그때. 언제? 했어요. 꼴찌 그 패자부한테 한 대신에. 대신하는. 그러면 게임 참가하지 말았어야죠. 어? 어 게임을 참가하는 거는 아까 그러니까, 아니 남자가 에이 남자가 어~ 남자는 말보다는 행동이죠. 누가 말보다 행동이야. 난 괜찮아 행동 안 해. 나 오늘 이 순간은 여자 할게요. 인증. 어떻게 준비됐습니다. 이게 매운 게 아니라 아파. 아파. 아려 아려. 속도 너 나중에 배도 아프다. 가자. 에이 청주 별풍선 5천 개 치잖아. 그거 하셨잖아요. 그 뒤에서부터 먹으면 죽는다. 왜 이렇게 갈수록 세져? 뭐 없나 우리? 반개로 할게 반개. 케이크 있나? 반개 하자 반개. 이쪽이 더 맵다 참고로. 아, 여기 어디가 있다. 어디가 이게 더 매워. 네. 에이 진짜 남들 야 그거 그거 없어요? 그런 스타일로 가야지. 그거 반 잘라먹고 왔어 왔어. 오 뒤 나갔어. 씹지 마! 씹으면 더 매운데? 응? 씹으면 막 혀 아닐 텐데? 응? 괜찮아요? 응? 다행이네. 괜찮으면 다행이고. 운이니까 뭐 이것도 어차피. 얼굴 빨개지는데? 뭔 장마! 얼굴 빨개지는데? 응? 응? 나 못 보겠다. 나 장남인 줄 알아. 판테온의 새 룬을 발견한 듯한 아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야 이게. 나 막 눈물 콧물 지금. 진짜 맵지. 매우니까 청양고추지. 안 매우면 그냥 고추게. 와 미치겠다 진짜. 대강아 대강하러 왔지. 대강아 오실 겁니다 다시. 귀한타 자기서 비명세가 들린다. 화장실에 가지 마요. 이거 돌려서 먹어. 언니가 사온 거 돌려서 먹어. 소총 괜찮을 거야. 두 개 돌려서 동생. 하필 또 파닥 시켰는데. 나나 먹어. 아 숨을 쉬면 아파. 너 매운 거 잘 못 먹지. 더 그러겠다. 아 홀스 형 감기 떨어지라고? 나 비염이야 비염. 감기 아니라. 비염에도 좋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에어 끌까요? 상관 나 지금 비염약 먹었어. 그거 더워 또. 오실 겁니다. 이제 난 위험이 걸리겠구나. 위험해. 어 콧물 씨.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벌칙이지. 어. 아 막 아파 진짜. 아 미치겠네. 돌려 먹어. 야 동생 것도 하나 돌려. 그 연기자를 찍어 먹어야 돼. 형 그냥 먹으면 안 돼. 한 판은 연기자로.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둘이 죽으려고 그러네. 어. 로코노코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속쓰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많은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단하. 화장실로. 아 이게 근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아 눈물 나와. 이제 왜 돌아가신 할아버지인가 이렇게 나지? 이게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의 느낌 알겠는 게 처음에는 그럼 달콤한 달콤한 느낌이 들어. 달콤한 맛이 나. 그러다가 갑자기 네.
하고 와요, 정량은. 응. 숨 쉬는 게 아파. 뭐 한라피뇨 막 이런 것들을 시청자들이 막 보내줬어. 뭐 매운 강도가 더 높은 태국 고추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처음에 딱 맵고 말어. 금방 없어져. 근데 청양 고추는 끝까지가. 처음에 안 맵고 씹을수록 점점 매워지다가 입을 물을 먹고 헹궈도 계속 가. 매운 게. 그리고 달콤해 느낌이. 좀 달콤하지 않냐 느낌이? 제일 힘들어. 역시 매운 맛은 한국인 걸로. 그리고 막 그런 태국 고추 이런 거는 말린 거 이렇게 온단 말이야. 이거 말린 거를 먹고 입을 헹구면 이제 싹 없어지는데. 집이 남아서. 어, 청양고추 진짜 힘들어. 나 태국 고추가 먹기 제일 편했어 그때 우리 하차할 때. 우리께 우리 것이 좋은 것이네. 레몬이 너무 싫었고. 로코도코는 어떻게 해요? 확정된 게 있나요? 로코도코는 일단 좀 천천히 얘기를 풀도록 하고. 일단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챔스 얘기부터 하자. 하세요. 월드 챔피언십. 아, 월드 챔피언십은 조가 다 나왔고 일정이 다 나왔죠? 네, 일정이 다 나왔어요. A조가 아직은 프로스트, 인빅터스 게이밍, SK게이밍, CLG LA. 중요해 줍니다 여기가. 제일 만만한 게 아주 그냥 한국팀을 응원하자면 CLG NA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어쩌다 CLG NA가 이렇게 만만한 팀이 됐는지. 네. 그나마 그렇죠. 네. 그나마 만만한 게. B조도 마찬가지. B조는 이제 사이공 조커스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고. 거의 잡는다고. 뜨거워서 왜요? 가도 되고. 그리고 팀 디그리타스, CLG EU, 나진소드, 사이공 조커스인데 사이공 조커스는 뭐 나진소드가 거의 무조건 잡는다고 본다면 이유는 모르고 디그리타스도 잡아야 돼. 그러니까 디그리타스 결국은 잡아야 돼. 북미팀은 무조건 양조 다 잡아야 되고 유럽을 잡으면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CLG 이유나 SK게이밍이나 유럽팀을 잡으면. 근데 아주 프로스트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CLG 이유가 SK게이밍보다 훨씬 어려우니까 아주 프로스트는 다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 만만하진 않지만 만만치는 않고 그렇다고 아주 우리가 못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상대도 없다. 어떻게 보면 B조는 좀 쉽게 2화대 저도 디기다스만 잡으면 올라가긴 하는데 그치. 문제는 8강으로 갔을 때 8강에서 B조가 B조에서 2위를 하면 M5를 만나요. M5 만나서 한국 이제 검증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프로스트 입장에서는 여기서 진짜 셋 다 잡고 1위로 가면 TPA를 만납니다. 그게 좋아요. 꿀빠는 거야. 그러니까 A조는 근데 2위를 해도 TSM이야. 그만 좀 해볼만 해요. A조는 올라가기만 하면. B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렇지. B조가 일단 M5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B조에서 월드엘리트 있네. 월드엘리트. B조에서 2위를 하면은 8강에서 M5를 만나니까 1위 해야 돼. B조는 1위로 가야 된다라는 네, 부담이 또 있습니다. 뭐 가서 이기면 좋은데. 그렇죠. M5가 워낙 강력하고 한 번도 붙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한국 시간이야? 네. 한국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프로스트 대 아이디가 10월 5일 새벽 1시에 괜찮은 시간이죠. 그리고 CLG NA와 아이디가 새벽 2시, 프로스트와 SK게임이 3시. 하루에 다 해버리는구나. 네. 단판.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나마 프로스트는 연달아 경기가 없어요. 그리고 아침 7시부터 낮 12시까지? 네, 이쪽은 이제 B조가. 쉬지 않고 아침 3시부터 한 12시간을 계속 하는 거네. 네. 대박인데? 그러니까 아마 한 경기당 아마 1시간이라고 일단 나와 있는데 막 연기되고 이러면은 뭐 문제 있어서 좀 연기되고 이러면 거의 뭐 12시간 넘는다고 봐야죠. 계속 하세요. 잘 봐야지. 일단 그러면 나 게임 중계 어떻게 되냐? 계속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되는데. 일단은 이 월드 챔피언십이 있는 첫 번째 있는 주에 저희가 ISF 천안에 사는 ISF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전 직원이 걸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계를 저희가 못해요. 못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월챔은 본사에서 쏘는 소스를 받아서 누구나 중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아예 그렇게 이제 풀렸기 때문에 인벤도 네? 차진인가? 제가 할까요? 인벤도 할 수 있죠. 인벤도 한다고 했죠? 이미 네. 강력한 링트럴! 링트럴과 라일락 두 명이나 이미 해설진으로 이미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말이 인벤에 갔다는 소문도 있어요. 오
뭐야? 처음 본 얘긴데? 아직도 볼드모트인가요? 어? 자기가 결정하는 건데 뭐. 네. 그리고 아무튼 링트롤과 라일락이 일단 해설로 나오고 은배는 오케이네 생각 중계진 그대로 가서 아예 현지에서 중계를 하고 예선전부터 쭉 힘들겠다. 진짜 힘들겠다. 진짜 힘들겠다. 오케이네 중계진의 대체제도 없잖아. 셋이서 그냥. 그냥 셋이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 아 우리도 안 되는 거다. 그럼 IA스포 가셔야죠. 일단은. 오. 이거 빅토리 산 겁니까? 아, 빅토리 산 겁니다. 오늘 모두의 마블 우승자로 명호야 치킨 먹자! 35만원에 당첨됐어요. 우와! 별풍선 나온 거를 환전을 딱 하니까 35만 뭐 4천 얼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로또에 당첨이 됐네요. 그 중에 10%를 그렇습니다. 10%를 저희를 위해. 그리고 나머지 반은 불일도길. 파닥을 약속하십니까? 파닥을 아니요? 파닥 파닥 내가 제일 부러워해 지금. 이거 뭐 어떻게 먹는 거야? 뿌려서 먹으면 돼. 이거 맛있어요. 진짜 다 부으면 돼? 네. 네. 빨리 쫙 뿌려서 그냥 먹으면 돼. 젓가락 없나? 젓가락을 안 줬단 말이야?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건데? 젓가락 이거 순살 아니네? 순살이 순살 아니야. 아 오렌탈 파닥 순살로 또 시켜야 되는구나. 그럼 이건 뭐야? 반살이야? 반살은 뭐야? 순살이랑 뭐가 있는데? 반순살. 아 배고파. 일단은 그 시청자분도 그 의견을 올려주신 게 조금 있죠. 어 매워. 의견 올려주신 게 어쨌든 매워요? 월드 챔피언십은 가장 LOL에서 중요한 대회고 그걸 나이스 게임 TV가 중계를 안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근데 뭐 저희도 하고 싶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저희가 양쪽을 다 욕심은 나지만은 욕심내서 두 개를 다 들어가게 될 경우에 예 문제가 생길 여지가 높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 원래 잡혔던 행사에 집중을 하기로 했으니까는 그 부분은 뭐 온게임 내수로든 인벤이라든 아프리카를 통해서든 여러분 BJ든 예 재밌게 보시고 재밌게 보세요. 그 대신에 아마 결승전은 네. 할 수 있을 겁니다. 먹어도 될까 지금? 어 속 아프기 시작했다. 난 이제 좀 나아졌어. 근데 진짜 달콤해. 청양고추 이거 청양고추 거의 안 뭉쳐있는 거 먹으면 와사비 먹을걸? 어 엄마 슈퍼 먹어봤는데 여러분들 이거 추천합니다. 네네파다. 아 콧물 하루종일 너무 아 아파. 저희 일정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저희도 하고 싶고 못하더라도 보고 싶은데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생으로 다 VOD로 봐야 되니까 저희는 보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예선도 소식만 들어야 될 것 같고 거의 그랬어요. 되게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보시고 행사 관련된 거 소개를 해드릴까요? 소개해 주시죠. ISF는 어떤 행사인가? 국제 e스포츠 연맹에서 주최를 하는 전 세계 e스포츠 축제입니다. 와우! 전 세계 64개국에서 초청이 되어서 경기를 3일간 치르게 되고요. 종목은 스타크래프트와 아바와 아바 철권 태그 토너먼트 2입니다. 철권 태그 토너먼트. LOL은 종목에는 없고요. 저희가 그거를 중계하고 방송까지 네. 담당하게 됐습니다. 특히 철권 중계 같은 경우에는 아 온게임넷에서 삼고 초력 끝에 해설하고 계시는 네. 닌 해설을 맞나? 네. 닌 해설을 보셨습니다. 예, 닌 해설이 함께 하시는 제대로 된 해설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미리 잡혔던 행사이고 또 굉장히 규모가 큰 행사예요. 말씀드렸지만은 국제적으로 큰 행사이기 때문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저희도 이번에는 좀 정말 한치의 실수도 빈틈도 없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는 저희도 너무 아쉽게 회사 입장이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서도 너무 아쉽게 플레이오프는 부득이하게 방송을 못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아쉬워요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다가 팀을 나눠서 이걸 할까 둘 다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자 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냥. 저희도 아쉽습니다. 네, 일정 보니까 나이스. 일정이 무슨 새벽 1시부터 낮 12시까지 그러니까 방송 하고 안 하고도 떠나서 일단 나도 LOL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못 보는 게 많이 아쉬워요. 제가 못 보는 사실은 생중계로 모든 걸. 나 SKT 홈페이지 스포하지 마세요. 상장가로 만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중계를 하지 않을까? 그렇지. 궁금해서 보면은 보느니 롤로 아버지 모텔방에서 아프리카로 그냥 급방송 이라도 가능하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께 약속을 드릴 수 없는. 근데 모텔방 컴퓨터 별로 안 좋아요. 좋은데도 있나? 어떻게 아세요? 가본 건 아닌데 컴퓨터 좋은데 들었어요 들었어. 컴퓨터 두 대씩 있고 엄청 좋은데도 있어. 엄청 좋은데도? PDP랑만 연결돼 있어요. 너 어떻게 알아? 알죠? 알죠? 빗돌은 돌이 안다고? 한 4-5년 전까지는 그랬는데 요즘 좀 바뀌었나? 지방에 무슨 행사 때문에 가보면 웬만한 호텔보다 모텔이 훨씬 좋아요. 특히 그런 모텔 촌. 맞아 맞아. 막 밀집돼 있으면 서로의 그 경쟁이기 때문에 네. 컴퓨터 막 사양 이런 거 막 붙어 있어. 지방도 아니고. 호텔이 오히려 안 좋더라고요. 호텔이 나. 되게 뭐 비싼 호텔들 이제 오래된 호텔들 네네. 그런 데는 되게 안 좋아 안 해. 아 진짜 별로야. 제가 부산 갔을 때 그 알츠도이스 때문에 호텔에 묵었는데. 정수기도 없고 진짜 별로야. TV가 문턱만 해요. 진짜 별로야. 월드 챔피언십 예상 같은 거 안 해요? 근데 얘기를 많이 해서 사실 아 이미 아까 네. 했구나. 아무튼 방송 못 한다는 거 아쉽지만 결승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일정들 아마 소화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너 배고파서? 제가 배고파서요. 로코 얘기 뭐예요? 내가 궁금해. 나도 궁금해. 나도. 방송이랑 나랑 같이 됐잖아. 결정된 게 없잖아요. 던져 빨리 떡밥. 로코도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진짜. 라이엇 게임즈 관계자와 라이엇 게임즈 e스포츠 담당자들과 이게 일단 로코도코 얘기가 나왔어요. 로코도코뿐 아니라 이제 그 얘기를 그렇게 하려고? 히로 선수의 얘기도 이제 나오고 어디로 가느냐 뭐 팀을 꾸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라이엇 게임즈 관계자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로코 어디 가니? 로코 어디 가는지 알아요 혹시? 그러자 다른 관계자는 그거 커뮤니티 보니까 어디 간다던데요? 아 그거보다 내 떡밥이 더 괜찮겠다. 로코 SK 행의 진실 지난주에 하려다 만 거 응? 그거 얘기해도 되는지 확인해봤어요. 그 알려줬다는 부분한테. 근데 진짜 그래서 너한테 물어봐야지 네 말대로. 그게 뭐라 그랬냐면 우리끼리 서로 거의 안 되는데 아니라던데 말하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게 관계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이게 뭐 수준이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었으니까요. 아 관계자들도 모른다. 관계자들도 그게. 모르고 있어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아는 수준이 커뮤니티 수준이야. 이상할 정도로 쉬쉬하고 있어요 전부 다. 왜 그러지? LGIM 지금 선수 발표 났나요? 난 못 들었는데. CJ 선수 발표 났어요? 안 났죠. 나진 실드 선수 발표 났어요? 아무도 안 났어요. 스타텔 선수 발표 났어요? CJ는 그대로 가잖아요. 스타텔 팀 다시 만들어? 스타트 이름 발표가 났네요, 해체로. CJ는 다들 영입하고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로코가 방금 드림 CJ가 아니야 CJ 다들 영입하고 그대로 가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발표가 안 났잖아. 내 생각에 그대로 가지 않을까? 왜 발표가 안 날까요, 아직까지도? 발표 무슨 발표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대기업들이 얘기 안 하고 있고 모든 팀들이 얘기 안 하고 있는 거는 같이 합심해서 뭔가 큰 거를 터뜨리려고 준비 중이라니까. 다 같이 롤러와에서. 저희 롤러와 좀 나가도 돼요?
괜찮네. 고추 하나 드셔야 돼요? 근데 진짜 왜 아무 얘기도 안 할까? 근데 뭐 바꿔야 얘기를 하죠. 바꿔야지. 안 바꾸고 갈 순 없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 결정된 게 없으니까.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했다는 거잖아. 내 생각에는 이미 연습하고 있어. 네티즌 탐정대가 수사단에 뜨면은 밝혀집니다. 내 생각에는 이미 합숙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왜 발표를 안 할까요? 그냥 다들처럼 왜 확정을 안 할까요? 2주 후에 발표하나? 60초 후에. 분명한 건 이때까지 다른 선수들이 이제 뒤늦게 발표된 것들을 이제 미루어 봤을 때 이미 바뀐 선수들은 확정돼서 숙소에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샤이 선수도 그랬고 샤이 선수도 그랬죠. 확실한 건 1, 2주 내에 모든 게 다 밝혀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제가 봤을 땐 길어봐야 일주일.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그, 자가 신청을 아니 저 리그 자체는 어차피 만약에 오프라인 시드가 보장이 되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도 발표는 나잖아. IF 그 프로 같은 경우도 10월 초에 있고 이렇게 저렇게 원래 해서. 프로 할 생각 없었는데 서킷 포인트 때문에 들어왔대요. 오늘 스타트 3명이 어떤 한 팀에 들어갔네. 뭐가? 뭔 소리야? 지금 서킷 포인트 때문에 류상욱이 팀에 들어갔대. 그러면은 스타트 1이잖아. 그 세 명이 묶어서 같이 갔다. 류상욱이 서킷 포인트가 뭐가 있어? 스타트 1이 서킷 포인트 뭐 이미 지금 시즌 2 다 끝났는데 서킷 포인트가 뭔 소용 있어? 서킷 포인트가 소용 없죠. 아무 소용 없지. 새로운 시즌 시작되는데. 채팅창 떡밥에 덥선 물어? 덥선 물어. 서킷 포인트 다 끝났는데. 근데 의미 없죠. 다음 시즌부터 잘해. 팀 리빌딩 관련된 거는 길어야 1, 2주 내 모든 게 밝혀질 거니까. 소문은 진짜 엄청 돌아요. 엄청 돌고 저도 많이 듣고 있어요 이것저것.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도 그렇고 그냥 게임하다 보면은 들리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컨트롤러는 대충 예상은 가능한데 가능한 게 근데 전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단순 루머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듀오를 하는지 아이디를 어떻게 바꿨는지. 콘셀 선수는 진짜 NLB 미드로 지금 섭외 중이에요. 뭐라 그런가요? 자기 팀에 근데 어떤 특정 팀에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래요. 근데 어차피 근데 NLB 신청을 못하면 못 가잖아요. 네. 근데 또 변수가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10월 1일까지잖아요. 네. 기다렸다가 괜찮으면은 우리 팀에 들어와서 같이 NLB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콘셀 선수. 프로 할 생각이 없대요? 아니 프로 할 생각이 없느냐 지금 없는 게 아니네.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없으니까 이 팀에 오는 거. 흥내 팀에 들어간다고? 콘셀 선수 흥내 팀에 들어간다고요? 확정이 안 됐어. 에이 그냥 아니라고 하지 그 거절 못 해가지고. 너무 착해. 그러니까 너무 착하니까 이게 확 이게 아니 얘 아니오로 막 몇 타는 거 같아서 그냥 희망고문이에요 형. 왜? 명아 치킨 먹어. 먹으세요? 혹시 어떻게 가져가? 여기서 먹어 같이 그냥. 그냥 먹어. 옆에서 조용히 먹어 그냥. 그냥 깨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먹을게. 가져가지. 고셀이 너무 착해. 착해. 고셀이 미쳤다고. 진짜. 근데 콘서트가 홍보팀 들어가느니 뭐 우리 팀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안 하고 말지. 왜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팀이나 이런 데서 솔직히 경험 있는 사람을 데려가고 싶지 아직 검증 안 된 누굴 데려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백이 생기는 건 차라리 우리랑 같이 NLB에 나가서 그냥 그 얘기를 했어. 사용하지 않는 철은 녹슨다고. 어쨌든 기능이 있으면 쓰지 말고 그 철을 요강으로 만들어. 그 재능을 녹슬리지는 말자. NLB에는 출전을 하자. 알았다. 만약에 못 나가게 되면 나가겠다. 이 정도만 얘기한 거야. 어차피 아 우리 NLB 똑바로 말게 되나? 안 되나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저희도 입이 간지럽네요. 아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확정된 게 없다. 확정된 게 없어서 하나도? 여러분께서 좀 즐거워하실 만한 소식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있다는 건. 근데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뭐라고
그 다른 그 얘기도 안 돼? 그것도 한 줄 안 된 거야? 뭐? 어? 상금? 왜 입술이 여기가 떨리냐? 예, 뭔데? 네. 아무튼! 암살인지요! 관련해서는! 예. 시청자분들 화나잖아 이러면은!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상금은 확정되지 않았나? 응. 아니죠 그것도. 상금 확정됐어? 아. 상금은 늘어날 예정이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네. 상금은 더 커질 수도 있다! 네, 수도 있어요. 아. 두 배 정도 커질 수 있다. 아닐 수도 있고. 응. 그거 딴 거였어 그럼? 아니. NLB가 아무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말 재밌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바꿀 거예요, 반드시. 죄송합니다, 그럼 괜히 썰리겠어. 나 합격된 줄 알고. 형이 너무 오늘 말을 빨리 시작했어. 파밍을 리듬을 찾아야 돼. 조용히 있을게요. 코어템 아직 못 갖췄어. 개인적으로는 오늘 좀 하고 싶은 얘기는 경과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스타테이 같은 경우 현실적인 문제로 사실은 팀 해체가 된 거고 이제 팬분들도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프로 선수들이 많이 생기고 프로팀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뭐 안정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비전이 있는 직업이며 이 어떤 그 팀이나 선수나 팬들이나 시장 상황에서 어떤 딜레마가 어떤 거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전 프로게이머니까 좀 여쭤보면은 김동수 해설이 모든 걸 바라본 저는 누룰라울의 영혼을 팔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해설이 바라온 현 어떤 팀과 선수들 간의 어떤 그거잖아요. 니즈의 차이. 선수들은 더 제대로 된 연봉, 더 많은 어떤 인센티브를 바라는 거고 팀 입장에서는 구단을 운영하고 팀을 운영하고 선수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지금 잘 돌아가고 있냐. 돌아가고 있지 않으니까는 사실은 프로팀들이 아직까지 확실히 자리는 못 잡은 걸 테고 그거를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스타크래프트 2가 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 돌직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스타크래프트 1의 성공과 스타크래프트 2의 실패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 리그 오브 레전드의 현실을 어느 정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멋있다. 스타크 좋은데요? 자 그럼 비교해 보시죠. 어디 이 정도만 하면 안 될까? 괜찮다고 그래서 그러지 설득됐어 나 그죠? 어 설득됐어 그러지 됐어 얘기해 보세요. 응? 그래서 중요한 건 스타크래프트 2는 왜 실패했을까요? 그거를 생각해봐야 돼요. 스타크래프트 2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실패한 게임이 되었거든요. 이제는 이게 애시당초에 많이 팔았다라는 성공적인 전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실패했어요. 지금 점유율이 PC방 점유율이 1% 미만 이내 왔다 갔다 하게 할 텐데 그러면은 사실 스타크래프트보다도 지금 점유율이 낮을 수가 있거든요. 스타크래프트가 한 4% 5%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2년 전에 나온 게임보다 지금 점유율이 덜 나오는 게임인 거예요. 이런 실패는 왜 나왔을까? 게임이 실패작이라 그랬을까? 아니면 그 사이에 뭔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게 생겼을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 경험상으로는 스타크래프트 2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일찍 지나치게 큰 대회를 열어버린 거지. 뿌리를 내리기 전에 e스포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PC방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에 대한 저변이 확대가 되기 전에 지나치게 빨리 우승 상금 1억 원짜리 대회를 열었어요. 왜 그 숲에도 큰 나무가 자라면 나머지 잣나무들이 다 죽잖아요. 햇빛을 못 받아서 그런 효과가 발생한 거죠. 스타크래프트 2는 그래서 PC방에서 대회를 여는 게 전혀 무의미해졌고 아무도 참가를 안 하지 않아요. 아마추어 리그나 이런 어떤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모두 잃었어요. 그러니까 큰 거 하나만 있는 거야. 큰 어떤 퍼져나갈 수 있는 뿌리가 전혀 없는 거야. 그 주변에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 그렇지.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린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가장 조심하는 거는 그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라이엇 게임즈라든지 본사에서는 스타크래프트 2의 한국 최소한 한국에서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걸 반면 교사를 삼아서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프로게이머들 그리고 이런 어떤 기업들에 대한 대우 이거는 지금은 시기상조일 수밖에 없지. 나온지 아 멋있네. LOL
그래서 LOL 지금에 있어서는 시장은 시기 상조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에 와서 지금 스타크래프트 2는 최소한 7년이 걸렸다고 그렇게 안정화가 되는데 스타크래프트 1이 가장 성공했던 게임 2004년에 광안리에 10만 관중을 몰고 왔던 그 게임이 시장 안정화가 되는데 필요했던 시간이 7년이었다고. 근데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는 1, 2년 남짓이란 말이에요. 지금 와서 안정화를 기대하고 뭔가 이제 보장된 수...